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다 쓰지 못하면 도로 반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비용이 남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부식비나 간식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음경택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의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한 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전체 237개 경로당에 약 7억 2,571만여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37.6%인 2억 7,292만여 원을 쓰지 못한 채 반납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음경택 시의원을 필두로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부족한 부식비와 간식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고 그 결론이 그 냉난방비를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정책 촉구 건의안을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각 정당에 또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경로당에선 올해부터 남은 냉난방비를 도로 반납하지 않고 부식비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경로당에 아마 수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난방비를 그전에 남으면 반납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부식비나든가 운영비에 활용을 해서 우리 노인정에 어른들에게 좀 식사 대접할 때 반찬에도 좀 풍족하게 해서 해드리려고 이런 생각. 제도가 개선된 만큼 후속 조치도 이어집니다.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 보조금을 관리하던 경로당은 자체 관리를 준비하고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제도 개선이 됐으니까 계량기가 없나 있나를 확인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해서 쓰는 것만큼의 우리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경로당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음경택 시의원은 경로당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등의 여러 후속 조치도 취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허투루 듣지 않은 안양시의회.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을 법 개정으로까지 끌어낸 이번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